네, 역시 장진남 선수 지난 시즌에 준우승자답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네요. 경기 도중에 엄지경 씨가 이저 장진남 선수의 승률이 9승 8패, 이제 10승 8패가 됐죠. 10승 8패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난 시즌 준우승자인 장진남 선수의 승률이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 큰 경기, 중요한 경기에 강한 선수다 하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히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정도 승률인데도 뭐 준우승 차지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 그 스타리그 승승장구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방금 있었던 경기를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뮤탈리스크 숫자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갈랐는데, 왜 그렇게 숫자 차이가 많이 났느냐? 이게 참, 이상하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기가 중반 이후에 뭐 드론 한두 개 정도는 자원 그 체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이 초반부터의 어떤 이 드론 한두 개 피해는 같은 실력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의미에서 이근택 선수는 방어적으로 나중에 뮤탈리크 싸움에서 한번 이 대결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방어적인 차원으로 스포콜린을 건설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미네랄 부족으로 뮤탈리크가 부족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결정적으로 이근택 선수가 스콜지 운영이 장진환 선수의 뮤탈리스크를 좀 줄여줬어야 했는데 그것이 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냥 어택 명령을 내려줬을 경우에는 이 스콜지가 뮤탈리스크 쪽으로 가다가 약간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 넘칫하면서 이 대상을 찾는 그렇죠. 거죠. 예. 장진남 선수 역시 그 과감하고요. 또 순발력 그 순간적인 그 판단력 이런 것이 참 정확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뮤탈리스크가 가서 분명히 스포콜로니도 있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내가 털끝만큼이라도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이가 지체 없이 공격해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타이밍을 뺏어내는 그런 모습 참 강력하고 날카롭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예, 스포어 콜로니 하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스포어 콜로니의 공격력 자체는 어떤 뮤탈리스크를 상대방이 한두기 정도 그더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정도밖에 사실 안 되고요. 어차피 그냥 어택당으로 싸우게 되면 공중 유닛에 대해서 AI상 그 먼저 공격을 하게끔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뮤타끼리 사실 싸움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뮤탈리스크 수에서 내가 한뭐 10대 7, 6 이쯤만 앞서면은 콜로니 하나 정도는 무시하고 공격을 해주는 편이 낫습니다. 예. 네. 자, 이근택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대결을 함께 보았습니다. 장진남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요. 이근택, 장진남 두 선수 1승 1패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자, 이제 B조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조의 경기, 임요환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아, 볼만한 경기가 될것 그렇죠. 같은데요. 두 선수 소개를 좀 부탁드리죠. 네, 홍진호 선수, 꽤말 옐로우. 이 선수도 뭐 장진남 선수나 그 예전에 공격적인 저그, 헝그리 저그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변성철 선수 같은 선수로서 초반 강력한 푸시를 해야 되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요환 선수, 슬레이어 박스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 아, 이 선수 그 명성만큼 요 근래 이제 약간 부진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해내겠다고 하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네. 자,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요환 선수와 홍진호 선수 모두 1승씩을 거두고 있습니다만은,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2승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4강 진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경기, 변길섭 선수와 임성춘 선수의 대결까지를 지켜봐야만 4강 진출 여부를 가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뭐 2승을 하게 되면은 반 정도의 확률로 확정이 될 수도 있긴 그렇죠. 있죠. 예. 네. 자, 만약 그 임요환 선수가 2승을 올렸는데 다음 경기에서 임성춘 선수가 변길섭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다면은 임요환 진출 선수는 확정. 진출 확정이 되는 예. 거죠. 반대로 홍진호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 만약 변길섭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은 다시 홍진호 선수가 예. 진출 확정 그렇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맵이 네오 호르브 바랄라인데요. 테란과 저그의 네오 호르브 바랄라 경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네오 호르브 바랄라 테란 대 저그가 예, 공식 경기 7번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4대 3으로 저그가 우세입니다. 그러나 코카콜라배 예, 이번 대회에서는 1대 1로 동률 상황이고요. 예. 임요환 선수가 그 장진남 선수를 상대로 해서 1승을 예, 그때는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었죠. 거둔 경우가 있습니다만 홍진호 선수 역시 이 맵에서 테란 상대로 두 번을 써서 모두 이겼습니다. 예, 물론 한 번은 뭐 국기봉 선수가 그냥 테란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유병준 선수를 상대로 이기기도 했었죠. 네. 자, 임요환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대결, 테란 대 저그. 혹자는 이 네호르 바랄라에서 저그가 테란에게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뭐 프로게이머들 뭐 홍진호 선수에게 직접 물어봐도 아, 이 맵에서 테란 이기 힘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어떤 그 테란의 입장에서는 그 반선 맵이긴 하지만은 지상으로의 머린 맵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저그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 난감해질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네. 자, 예기치 않은 드랍이나 또는 다운을 막기 위해서 매 경기 경경 PC를 교체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임요환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대결. 네오 홀 오브 바랄라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두 선수의 대결을 지켜보도록 하죠. 코카콜라의 온게임 네스타리그 8강 2주차 B조의 경기입니다. 임요환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대결. 빅게임이죠. 자, 임요환 선수. 임요환 선수가 최근에 그 성적이 썩 좋지 않습니다. 예,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예, 온게임 네스타리그 공식전에서 대저그전 10승 2패면 83%거든요. 네. 가장 저그에게 강한 테란이라는 수식어 붙일 수 있죠. 역시 그 황제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서는 큰 경기, 중요한 경기에 강한 그런 인상이 중요한데 네. 임요환 선수 중요한 경기 꼭 이겨야 되는 경기는 잘 놓치지 않는 선수입니다. 예. 임요환 선수. 자, 홍진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새롭게 홍진호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홍진호 선수. 아주 공격적이고 정말 전성기 때 그 최준우 선수와 비견될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저그 유저 홍진호 선수. 예, 저그에 강한 테란이라고 임요환 선수 소개를 했는데 홍진호 선수 역시 온게임 내 공식전에서 테란에게 5승 1패. 임요환 선수하고 승률이 같습니다. 예. 자, 두 선수의 대결 네오 홀 오브 바랄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임요환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빨강색 테란 9시 홍진호 선수의 진영 3시 그 홍진호 선수가 이제 테란에게 강한 저그다. 예, 온게임 내 스타리그에서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온게임 내 스타리그뿐만 아니라 홍진호 선수가 참가하고 있는 모든 대회 뭐 이런 걸 쭉 봐도 전체적으로 요즘 들어서 테란에게 가장 잘 이기는 저그로 홍진호 선수를 꼽을 수가 있겠다고 이제 승률이 제일 좋아요. 네. 네. 테란 상대로 강한 저그 유저들의 공통점은 상당히 휘몰아치는 저그죠. 그만큼 그렇죠. 화상 공격을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테란에게 어떤 그 조합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간을 안 주죠. 이런 선수들이. 참 그 장진남 선수가 그 대저그전이나 대프로토스전에서 거의 완벽한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데 대테란전이 승률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네. 홍진호 선수는 대프로토스전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두 선수의 장점만을 합쳐놓는다면 진짜 완벽저가 탄생할 텐데 말이죠. 네, 자, 이 맵에서 이제 테란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뭐 지금 그 뭐 좀 준비해온 멘트는 예, 그 외에 그 테란 유저들이 베럭스나 내력 주로 이제 프로토스하고 싸울 때 요 지역이나 뭐 요 지역 예 미네랄 멀티들이 있는 지역 쪽에다 이제 머린들 이렇게 보내가지고 정찰하지 않습니까? 머린이 이제 시야가 7이거든요. 그러면 요 끝부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효과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반대쪽, 이 아래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머린의 시야 가지고는 못 보죠. 예. 근데 이제, 저그가 좋은 게 뭐냐면, 저그는 오버로드가 시야가 굽니다. 머리가 이 시야 7이 한 요 정도거든요. 시야 9는 한 이만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버로드로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고, 나는 예, 내 오버로드는 들키지 않고 상대방을 정찰하는 게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저그가 약간의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임요환 선수의 진영 보고 계십니다. 홍진호 선수는 오버로드를 6시 쪽으로 보냈습니다. 이 적 임요환 선수의 팬클럽 회원인 것 같이 보이죠? 예, 그런 모양이네요. 대단하네요. 이 적 유저들이 이제 이 오로 바랄라에서 테란 선수를 어렵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가스 멀티가 이제 적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 그 어떤 멀티를 함에 있어서 이 반 어떤 선맵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멀티를 지켜내기가 상당히 힘이 들다. 예, 이런 얘기들을 이 저그유저들이 하는 거죠. 예. 두 선수에게 모두 물어봤는데 임요환 선수가 초반은 아무래도 테란이 나도 좋은 것 같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홍진호 선수는 정말 힘들더라. 1.07 때는 러커가 좀 빨리 나와서 좀 좋았는데 충분히 뭐 그 저그가 오히려 좋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08 넘어오고 나니까 러커가 늦춰져갖고 이 맵에서는 좀 힘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선수 모두 공이
후반으로 이렇게 점점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저그에게 약간씩 낮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홍진호 선수는 뭐 내가 울트라 디파일러 임해서 한번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 농반 진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두고 봐야겠죠. 엔지니어링 베일을 올리고 있는 임용환 선수. 그리고 역시 아카데미. 예, 이것은 아무래도 그 홍진호 선수가 오, 지금 본진의 세계 해철이죠. 아, 이것은 지난번 이근택 선수와 박경태 선수와 경기에서 이근택 선수가 사용했던 거 마찬가지로 세계 해철에서 나오는 히드라를 지상으로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임유한 선수 같은 경우는 이 홍진호 선수가 그 예전에 뭐 유병준 선수를 이길 때도 원해철이 럴커로서 승부를 맞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아, 예. 임유한 선수는 지금 예 머린 업그레이드를 벌써 해주나요? 예. 그런데요. 아마도 임유한 선수의 성향상 공격력 업그레이드겠죠. 예. 그리고 약간 그 뭐 초반부터 투배럭 들어간. 이런 형태, 박경태 선수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형태는 아니고 병지섭 선수가 한 정도의 타이밍에 투배럭 들어가는 형태네요 지금. 히드라 리스크 댄을 돌리고 있는 홍진호 선수 그리고 레어 업그레이드. 아, 두 선수가 모두 선맵이지만 굉장히 지상맵에 근접해 있는 반선맵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 완전히 초반부터 지상전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단히 그 공격적인 움직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임유환 선수의 모습. 예, 팩토리는 띄워서 또 날릴 모양이네요. 네, 홍진호 선수의 모습. 경길섭 선수처럼 아예 정찰형으로 날릴지, 예, 아니면은 그 본진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날려갖고 그 애드온 건물을 부착하겠다는 예 이런 얘기인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선수 뭐 반선 맵인데 공중 유인 없이 아예 예 뭐 지상에서 힘싸움 펼치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각종 게시판에 보니까 4강 진출이 가장 유력시되는 선수들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놓으셨는데 홍진호 선수의 이름이 꼭 그 안에 예,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예. 있겠더군요. 자 지금 팩토리를 날려서 지상에 내려놨습니다. 제가 이 잠시 선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호로바랄라에서 이 테란이 반선 맵이고 클로킹 레이스를 이 맵에서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홍진호 선수가 3H를 간 상황이라면 클로킹 레이스 가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을 뻔했어요 지금.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체제를 예측을 하고 플레이를 하는 요 측면으로는 홍진호 선수가 잘했죠. 네, 그렇죠. 예, 임유환 선수는 지금 예. 팩토리를요. 벌처를 한 기 만들어서 네, 벌처를 만들고 다시 올렸어요. 벌처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네랄 멀티 지역 그쪽에 이렇게 딱 가면 벌처의 시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상대방 진영이 어딘지를 정찰하겠다는 의도네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애드온 건물 달겠죠. 아, 지금 글쎄요. 극초 어떤 접전은 전혀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홍진호 선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홍진호 선수가 세계 해철에서 이제 히드라를 내려놨을 경우에 지상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그 타이밍에 임유환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갖추고 나올 때쯤이면 홍진호 선수가 또 다수의 멀티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되죠. 아 그러면서 지금 스파이어 짓고 있는 거는 예 히드라 디스크를 운영하면서 그 게스 또 하나의 게스 멀티 없이 뮤타 히드라 또는 러커까지 막 이렇게 운영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당분간은 네. 예 드랍십을 그렇죠. 좀 견제한다는 의미로 스컬즈를 뽑다가 멀티가 하나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뮤타를 예 뽑을 수도 사실 있겠고요. 임유환 선수와 홍준호 선수 모두 이 B조에서 1승씩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 1위. 임유환 선수 역시 빠른 테크트를 탔기 때문에 병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리고 머린들이 벌써 공업이에요.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있죠. 아, 병력이 아주 적은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 뮤탈리스크 게릴라 같은 거를 대비해갖고 약간 좀 분산시켜 둔 거였네요. 자, 양 선수의 대결 아직 경기 초반입니다만은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히드라리스크 한기가 김유환 선수의 진영에서 서파이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히드라 예, 장태하는 거죠 지금. 그 히드라를 그 홍진호 선수가 내려놓을 때 타이밍을 노려서 드랍십을 한번 본진 쪽으로 와서 드론 사냥해 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딱 쉽게 태웁니다. 와. 단순히 내려놓기 위한가요? 그래서? 글쎄요, 진짜 본진 바깥에 내린다는 의도인지. 아, 예, 그거고 약속이라도 한 듯, 예, 수송선의 병력들을 태우네요. 홍준환 선수는 이제 지상에 내려놓겠죠, 저 오버로드, 저 히라이스트를요. 예. 아, 아, 그렇다면은 예, 오버로드를 좀, 예, 좀 그 지상과 예 본진과 지상이 연결되어 있는 곳쯤에다가 이렇게 좀 두고 했으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드랍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 어, 그냥 날아가나요? 아, 예, 그. 예,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가 딱 되는 그 타이밍이었군요. 예. 아, 뭐 본진에 올려놓겠다는 얘기인가요, 홍준호 선수? 자, 오버로드 한기가 일단 정찰. 아, 저 너무 솔직한 방향인데요. 야, 지금 이쪽에 마리맨이 아! 있거든요. 어, 이거 홍준호 선수 그러나. 아, 아, 내려야죠, 내려야죠. 아, 그냥 구태합니다. 예, 잘하면 오버로드 한기 접종 정도는 잡히겠는데요. 홍준호 아! 선수 너무 솔직한 방향으로 왔어요, 지금. 아, 예, 이묘한 선수가 좀. 예. 그러니까 홍진호 선수가 노렸던 것은 임유한 선수도 이제 병력을 내려놨으니까 병력이 본진에 부족한 것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다가 임유한 선수의 어떤 만약 임유한 선수가 그 병력들을 내려놨다면 그 도보로 이동을 해서 내 기지 근처에 와 있을 테고 예. 뭐 그것이 아니라면은 드랍십으로 실어서 이렇게 좀 이동 중이 아닐까. 최소한 어떤 정면 대문만큼은. 어떤 그 방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도였는 모양이에요. 사실 임요환 선수도 정면으로 나올지는 예상을 못했던 예. 거예요.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대 병력이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하죠. 지금 이 히드라가 들어갔더라면 홍진호 선수 큰 이득을 볼 뻔했어요. 그러네요. 예. 임요환 선수 뭐 막기는 아마 막았겠지만 건물이 많이 파괴됐겠죠. 예. 자, 드랍십 날아갑니다. 자, 드랍십. 임요환 선수의 드랍십. 맞대응 돌아서 아 이곳에 혹시 멀티 안 했나 한번 일단 가보 예, 좀 가는 길에 들러가는 예, 그런 기분이네요. 오버로드 나와서 봅니다. 아 묘하네요 양 선수의 경기. 참 그 홍진호 선수가 그 홍진호 선수는 오히려 또 그 장진남 선수와는 달리 예 4강에 못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지난 대회? 예. 어, 아 이거 자, 자, 드랍십 따라가죠. 드랍십, 드랍십. 아, 한기 파괴. 아, 두 기 모두 잡혔습니다. 이거 엄청난 피해인데요. 야, 이 홍진호 선수가 그 히드라 가득 채운 그 오버로드 한기 잡힌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건. 아, 예, 벌써 머린 공 2업이네요. 그 어떤 러커 없이 지금 히드라로서 머린맨을 상대하려면은 그 상대 머린의 업그레이드에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데 홍진호 선수 그것도 해줘야 되겠죠. 예, 뭐 아무튼 아까 한 말씀 좀 이어서 드리면 홍진호 선수는 지금 승률이 70%나 돼요. 네. 예, 지난대 이번에 합쳐서 7승 3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승률에 비해서 좀 어떤 이 운이 없었다. 그렇죠. 예, 운이 좀 없었던 선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자, 히다이스크가 육상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정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임야 선수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병력을 내려놔서 자신도 어느 정도 갖추고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홍진호 선수가 본진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모로 그렇게 그 고민하고 있는 사이 홍진호 선수는 다수의 멀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홍진호 선수하고 임야 선수가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 서로 간에 이제 평상시에 그 임앱에서 서로 연습 경기를 해주진 않았겠지만 예, 서로 간에 그냥 뭐 재미삼아 뭐 경기도 더러 하고 이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실력을 아는 거죠. 자, 12시 쪽에 멀티 또 했죠. 지금 임유한 선수의 드랍십의 능력을 좀 발휘할 때가 됐어요. 지금 너무 멀티를 감아둬서는 안 되거든요. 예, 임유한 선수가 그 예, 경기 전에 가장 우려했던 상황으로 지금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 그렇게 큰 예. 그렇게 큰 접점 뭐 전혀 없었지만 홍진호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방향이에요 지금. 임용환 선수는 일단 자신의 주력 병력을 지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자신의 본진만 지키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판단이죠. 야, 이 임용환 선수가 그러니까 이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적에게 이 점점 힘들어지더라 이렇게라고 얘기를 한 게 그. 많은 그 자원을 확보해가지고 고급 유닛들을 막 히드라 저글링 뽑듯이 뽑아내는 저그는 진짜 무섭잖아요. 근데 수비자라는 저그가 너무 힘들더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홍진호 선수가 지금 굉장히 단단하게 참고 참고 하면서 플레이하고 있죠. 자 마치
아, 예, 메딕도 근 한 분에 가까이 되고 사다리 달리라듯이 또 콘서트를 짓고 그 앞쪽에 있는 그 선멀티로 연장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격 타이밍 임현 선수 만약 진출한다면 지금 타이밍은 아주 좋다고 보여지네요. 임현 선수 예 배슬이 없나요? 마리 메딕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진호 선수도 러커는 보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홍진호 선수가 지금 뒤쳐져 있는 상황이죠. 네, 자 마리 메딕 숫자 탱크 뭐 대단합니다. 대단한 병력을 예, 이끌고 1단계에 뒤쳐져 있네요. 네, 러커 아예 히드라는 공업만 되어 있고 1단계만 되어 있고 머리는 2단계 업그레이드 상태죠. 지금 맞붙어서는 홍진호 선수 안 되거든요. 예, 지금 타이밍에 러커 없으면 사실 저그가 지금 사방치기를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선수? 지금 이 머리의 업그레이드가 지금 공격력이 3이에요 지금. 자, 러커 나왔습니다. 러커. 자, 러커 바로 이거 굉장히 드랍샷 태우고요. 그러나 힘들게 하나 잡습니다. 자, 마리 메딕 앞쪽으로 나옵니다. 공격해서 굉장히 그 숫자 꽤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공격력이 풀로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마리 무섭습니다. 지금 임현 선수가 탱크를 좀 허무하게 잃었긴 잃었어요. 다시 탱크 스위스 모드. 자, 컴퓨터 스테이션 찍으면서 러커를 견제하고요. 마리 메딕으로 공격. 자, 히던스크가 모두 전멸합니다. 러커까지 모두 잡습니다. 그러나 임현 선수의 마린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렇죠. 공업산 마린의 무서움이죠,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업그레이드 상태가 비슷했다면은 히드라의 압승이 되어야 정상의 상태였거든요. 러커들이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홍진호 선수는 지금이 가장 큰 위기예요, 지금. 그렇죠. 이 타이밍만 잘 넘기면은 홍진호 선수 지금 해처리가 많고 자원도 많기 때문에. 자, 홍진호 선수 한신종 멀티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시즈 모드 된 탱크 하나. 하이브 가나요? 탱크들이 올려버리죠. 진짜 잘하면 디파일러 진짜 홍진호 선수 장담했던 대로 보여주겠는데요. 자, 드랍십이 다시 날아갑니다. 12시죠. 근데 임효환 선수도 멀티를 또 한 군데 더 하고자 아까 보니까 커맨 센터를 지었었는데 여기로 날렸군요. 11시 쪽 처음으로 멀티를 늘립니다. 탱크가 보강이 되면서 이제 한쪽 멀티는 곧 깨질 것 같은데요. 이런 정도로 좁은 언덕 위 러커 버로. 저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선택은 그래도 아니었다고 보이는데요. 스캔 사용 안 하나요, 임유환 선수? 임유환 선수가 사이언스 배슬이 없으니까. 그런 의도에서 한번 시도해본 모양인데 머린도 제법 잡았지만 러커의 피해가 오히려 더 컸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지금 커맨센터가 들어오는데 그 지역에 히드라이스크 드랍이 돼 있었어요. 자, 1시 쪽에 해처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타이밍에 11시 쪽에 임요환 선수의 멀티를 공격해서 임요환 선수가 커맨센터를 자신의 안바나 멀티 쪽으로 돌리게 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홍도 선수 대럭 지금 눈에 보인 것만 5이었죠? 네. 지금 서로 간에 멀티를 한 번씩 무력화 시켰다 그래서 피장파장이라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임유환 선수가 훨씬 더 큰 수훈을 거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또 코멘 센터 자체는 파괴까지는 안 됐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지금 임유환 선수가 배슬이 없는 이유가 이 탱크 보강이라든지 어떤 업그레이드 측면 때문에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가스 부족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배스 멀티는 어쨌건 임유환 선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어떤 이 한 번의 큰 싸움을 해서 홍진호 선수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서 어떤 지금 시점에서 솔직히 엄정영 해설위원의 말씀대로 이 다크솜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러커가 또 이렇게 갖춰졌고요. 예. 예. 임요환 선수의 문진. 임요환 선수 지금 배슬 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드랍칩인가요? 배슬이네요. 예. 네, 사이언스 배슬을 뽑아냈습니다. 임요환 선수. 그래도 이 업그레이드 차이가 이 홍진호 선수가 많이 뒤떨어진 상황이에요. 그 수비 병력을 내려놓고 다시금 재차 멀티를 시도하는 모습이군요. 이것을 오버로드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개의치 않고 센터를 내려놓습니다. 여기마저도 그냥 주면 홍진호 선수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뭐 저 오버로드들은 그냥 계속 주는 거죠? 문제는 지금 홍진호 선수가 그냥 붙네요. 러커 엄청나는데요. 러커 숫자 엄청납니다. 자, 빙글러 싼 상태에서 러커 바로 선수 이기네요.
여기 예. 폭풍처럼 밀어붙이는 홍준호 선수. 자 히달스크 히달스크 자 마린 메디 탱크로 막고 있습니다만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 자 뒤에서 후속 마린들이 옵니다만은 그러나 숫자 부족. 여세 몰아쳐야죠 홍준호 선수. 자 홍준호 선수 내쳐 몰아붙일 듯 그러나 뒤로 일단 한 발 물러선 홍준호 선수입니다. 아 이렇게 병력끼리만 네. 소모전을 하면 홍준호 선수가 어렵죠. 근데 지금 상향에서 홍준호 선수가 유리한 곳을 점령하려면 저 멀티 지역을 파괴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자 일단 그 임요환 선수의 안나는 멀티 지역 앞쪽에 수비 라인을 갖추고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예. 아 예, 홍진호 선수도 예 그 파괴됐던 멀티를 다시 수복을 한 모양이네요. 그리고 아 그리고 예상외로 지금 가디언으로서 승부를 네.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어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예. 사실 자원만 된다면은 가능은 하지만 지금 모아놓은 뮤탈리스크가 좀 있나요? 너커버로 11시쪽에 리파이너를 공격합니다. 여기 파괴되면서 동시에 예. 오버로드가 날아오는데 자 히달스크 드랍 폭탄 드랍입니다. 여기 파괴되면 임요환 선수 힘들어요. 벙커 있습니다만 벙커 아 스스미가 고칩니다. 막아내는 임요환 선수. 아 글쎄요 그 언덕 위쪽에서만 예 러커가 공격해주고 언덕 아래로는 히드라만 내려놨는데 히드라리스크 러커를 좀 섞어서 내려놨더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예, 보다 큰 타격을 사실 줄 수 있었고요. SCB들이 일단 많이 상했겠죠. 그 벙커 예. 고치다가. 아, 나이러스 커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홍진호 선수의 병력이 지금 본질에도 꽤 되거든요. 저 병력을 멀티 지역에 한 번에 내려놔서 파괴시킬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방법보다는 좀 더 뭐 안전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뭐 또 홍진호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임요환 선수가 또 그 베라우스들을 그 이 대륙 쪽으로 많이 이제 내려놓는 아, 것 때문에 12시 쪽에 탱크와 마린 메딕 드랍 임요환 선수의 트레이드마크. 자 드랍십이 정도로 싣고 12시 쪽에 내려놓습니다. 자 선수 플로니가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요환 선수 입장에서 중요한 건 저 가디언을 아느냐 모르냐죠 지금. 자 타이밍이 되자 아 앞쪽으로 전진 마린 자 메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메딕 상당히 바쁩니다. 아 예 근데 지금 가디언이 머린들에게 그렇게까지 강한 상태가 아니네요. 예, 머린들이 지금 035의 방 2업까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가디언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을 공산이었거든요. 감탄을 예. 하고 있는 관중들입니다. 자, 12시 쪽에 저리는 깨졌고요. 아, 드론들이 뭐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어떤 지형의 효과를 좀 이용하겠다. 뭐 홍진호 선수는 가디언을 통해서 그런 예. 생각인 것 같네요. 12시 쪽에 홍진호 선수 멀티를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요환 선수의 멀티 기지가 이 호로발랄라는 멀티 기지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드랍을 통한 파괴보다는 오히려 가디언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가디언을 생각을 하는 걸 테고요. 그런데 글쎄요, 지금 정도 타이밍에서는 지상군에서 팽팽한데 가디언을 번쩍하고 띄우는 예 이런 효과는 사실 기대할 수 없거든요. 지상군에서 밀리고 있는 가운데 업그레이드해서 뭐 한참 뒤지는 가디언을 몇 기 뛰어봤자 그렇게까지 크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예. 예, 히드라 리스크하고 같이 운영을 해주면 물론 뭐 상승 효과가 좀 생기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 홍진호 선수 한시 쪽에 섬 멀티 자신의 본질 안마당에는 지금 멀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5시 쪽에 성곽 안쪽에 멀티 임요환 선수는 자신의 안마당 그리고 안마당 옆에 있는 11시 쪽 섬 지역 멀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11시 지역 섬 멀티가 임요환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지역이거든요. 본진의 개스는 아마도 거의 다 고갈이 됐을 테고요. 아 그러니까 임요환 선수 뭐 예, 멀티 늘릴 생각도 하고 있죠. 저 커맨드 센터는 아마 11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럴 것 같네요. 좌측 상단을 빨갛게 물들이면서 임요환 선수 멀티를 계속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히드라 리스크와 가디언 홍준호 선수가 공격을 한번 가보는데요. 예. 어떤 러커가 없었을 때 오리지널 시절일 때 자원만 맞춰준다면 테란 상대로 가디언 히드라가 거야말로 최강의 조합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아, 예. 지금 미니맵을 좀 보십시오. 전 병력을 모두 집결시키는 분위기인데요. 아, 자 가디언 공격. 자 앞쪽에 러커가 하나 있거든요. 가디언이 아, 예. 먼저 이 11시 쪽 섬 멀티 지역을 공격합니다. 임요환 선수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자, 벙커 깨졌고요. 벙커에서 나온 마린 그대로 희생 당합니다. 아, 자 이거 지금 빅인데요. 이거 임요환 선수 앞쪽에 러커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 임요환 선수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고요.
홍준호 선수가 다 생각이 있었군요. 그쵸? 자, 공격. 예. 아, 참 그 밀공 일리네요. 공방전 대단하네요. 그 임야 선수도 지금 침착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머리 메딕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지금. 예, 뭐 그것도 그렇고 또. 야, 임야 선수 그 상황에서 5시 쪽에 홍준호 선수의 멀티 하나 깨뜨렸습니다. 예. 자, 선수... 또 나옵니다. 자, 러퍼 처리했죠. 마린 메딕 공격. 히드라리스크 뒤로, 예. 뒤로. 히드라리스크 따로 싸우면 안 되죠. 가디언하고 함께 싸워줘야죠. 네, 자, 이리저리 양 선수 컨트롤 싸움입니다. 일단 마린 메딕 뒤로 움직입니다. 뒤로 후퇴. 자, 일단 소강 상태. 뭐 사이언스 배슬의 이레디에이터는 개발이 안 된 것 같네요, 지금. 자, 양 선수 치열한 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임유한 선수가 지금 잘, 예, 막아낸 것 같죠. 네. 아, 지금 또 자, 지금 저 경기를 이렇게 중계해드리고 있는 옵저버의 PC에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경기를 이렇게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네, 히드라 가디언을 통해서 지금 임야 선수의 멀티 기지를 파괴시켰더라면 홍진호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자, 미니맵을 보시면요, 임야, 네. 선수가 지금 오히려 역공에 나섰죠. 그렇죠. 멀티도 지켜내고요. 네. 자, 지금 한신 쪽에 멀티 지역 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마린 메딕 공격을 해 들어갔고요. 아, 지금 벌써 이 한신 쪽에 홍준호 선수의 드론들은 모두 파괴가 됐습니다. 아. 대처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홍준호 선수 참. 네, 네. 한신 쪽 홍준호 선수의 멀티 지역 깨졌습니다. 어려운데요, 지금. 상황이.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자, 홍준호 선수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다섯 시 지역이 아마도, 예, 멀티를 새로 시도하는 곳인 모양인데. 네. 예, 이 정도 가지고 좀 힘들죠. 네, 홍준호 선수 GG를 선언합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홍준호 선수 GG를 선언하면서 임요환 선수에게 승리를 건납합니다. 자, 임요환 선수 승리를 거두면서 2승,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역시 지난 시즌도 우승자다운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네, 자, 임요환 선수 2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자, 경기 도중에, 예, 옵저버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요즘 그 PC의 문제가 좀 자꾸 발생이 되는데 그저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글쎄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계속해서 그 컴퓨터를 약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하드를 포맷을 하게 되면은, 네. 예, 그런 문제는 완전히 말끔히 정리되고 초기화되는 이런 상태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스타크래프트만 까는, 예, 이런 상태인데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글쎄요. 뭐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아무튼 임요환 선수가 홍준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2승, 역시 큰 경기에 강하고 중요한, 그러네요. 경기를 꼭 잡는 선수다라는 이미지를 살려가는데요. 그리고 어떤 그 부진한 성적임에 어떤 그 부진한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여전히 저우에게는 상당히 강력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 경기 초반엔 홍준호 선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렇죠. 또 이 경기 초반에 나왔던 폭탄 드랍이 성공을 했다면 경기가 어땠을지. 그 초반에 모르겠는데. 홍진호 선수의 폭탄 드랍 성공했으면 임유한 선수 정말 힘들었을 뻔했어요, 지금. 예, 네. 머린들도 다 대륙 쪽에 나가 있었고요. 네. 자, 임유한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만약 오늘 마지막 경기인데 B조의 4경기 변길섭 선수와 임성춘 선수의 대결에서 임성춘 선수가 승리를 거두어 준다면 4강에 진출, 그렇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임요환 선수와 홍준호 선수의 대결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A조 경기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선수와 조종현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